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비상김 6과 대화문 본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백발백중의 60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실 확인인지 요청하기랑 음식 권하기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인지 우리 확인 요청하기라는 건 우리가 문법 시간에 저번에 문법을 설명할 때 배웠던 너 알고 있어. 맞지? 라고 두번 물어보는 그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럼 우리가 lik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Don't you? 안 그러니? 라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답할 때는 마치 의문문이니까 Yes, I do 라고 해주면은 응, 나는 좋아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 조동사일 때 우리가 각각 의문문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You like sports. 너는 스포츠 좋아해. 안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He is a writer. 그는 작가야. Isn't he a writer? 그죠? 그는 작가가 아니니? 라고 하는 거에서 Isn't he만 꺼냈죠? They can't dance well. 자, 그들은 춤을 잘출수 없어. 이번에는 can'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부정으로 나왔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줘야죠. Can they? 그죠? 할수 있니? 그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죠? 그죠? 우리가 문법을 해놨기 때문에 별로 볼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음식 권하기인데요. 음식 권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cake? 너는 원하니 약간의 초콜릿 케이크를?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would like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자, 이 would like라고 하는 친구는 이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와 그 다음에 like라고 하는 이제 일반 동사를 함께 같이 쓴 거죠. 근데 이 would like라고 하는 친구가 이 would가 가지고 있는 조동사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will이라고 하는 친구의 약간의 변형된 버전인데 will은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다짐이라면 would는 그럴 것 같은데라고 지금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되게 약한 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라고 하면 너가 주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가 want라고 하는 이 동사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내는데 이 would like에 있는 would가 그럴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표현이 약해지고 표현이 두루뭉술해질수록 좀더 격식을 차리게 되고 상대방한테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정중한 이런 표현으로 물어볼 때 이제 쓰는 want를 쓰는 방법이 would like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뭐냐면 want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want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라고 하는 친구를 쓰죠. 보통 그죠? 그래서 뭐 does 이런 식으로 쓰지만 우리가 얘 자체가 조동사기 때문에 would like를 쓸 때는 우리가 do를 꺼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would 자체를 앞으로 꺼내버려요. 그래서 would you like? 너는 좀 원하니? some chocolate cake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원할 때는 yes, please, 그죠? no thanks 아니면은 이제 원하지 않을 때는 아우 고맙지만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표현들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ant라고 하는 그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do you want some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보통 음식물은 대부분 다셀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라고 하는 걸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me 어쩌고 그래서 이 some을 붙이는 이유는 이 some이 약간의 조금의라고 한 뜻이기 때문에 do you want some 어쩌고 하면은 너 이거 좀 먹어볼래 이 좀의 느낌을 넣을 때 우리가 음식물 앞에다 some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제안을 할때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why don't you입니다. why don't you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의문사 why에다가 Don't you라고 하는 너에게 왜 너는 이걸 안 하니라고 하는 이런 원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면 좋은 건데 왜안 해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 어때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변하게 돼요. 그래서 why don't you는 왜안 해라고 하는 이런 따지는 느낌보다는 이거 해볼래? 이거 괜찮은데 왜안 해? 해봐. 이렇게 하는 느낌이 돼서 여기다 어떤 동사를 섞는 거냐면 try라는 동사를 섞는 거예요. 이 try는 우리가 시도하다라는 뜻인데 이 try 뒤에다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노력하다라고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 이 try가 우리가 뒤에 음식물이 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 음식물을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먹어봐. 처음이지. 처음 먹어보는 거지. 한번 먹어봐. 라고 할 때, 한번 해, 먹어봐. 라고 한 느낌을 쓸때 우리가 try를 씁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try?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y don't you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랑 같이 쓰면, 뭐뭐 해볼래? 라는 제안이 되고요. 여기다 try를 써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명령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친구가 eat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사실은 have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have some 어쩌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번 먹어봐라고 한 try라고 하는 친구를 써서 이것 좀 먹어봐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쓰고 조금 더 부드럽게 쓰자면 우리가 여기다가 please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please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앞에다 please라고 하는 감탄사를 넣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lp yourself라고 하는 이거는 이건 하나의 표현인데요. help yourself는 너 스스로를 도와라가 아니고 이게 한 마음껏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표현이고 무엇을 마음껏 먹으라고 할 때는 이 to를 써서 여기 이 음식에 대해서 너를 마음껏 한번 배를 채워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help yourself to 음식 아니면은 이 to를 써주지 않고 그냥 음식을 앞에다 놓고 가리키면서 help your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어라고 하는 느낌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승낙을 할 때는 이렇게 sure I'd love some I'd love some의 이 드는 우리가 would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would like를 훨씬 더 강하게 정말 원하지 너무 좋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쓸때 like 대신에 이렇게 love를 써서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I'd love some이라고 하면은 나 약간 좀 너무 좋을 것 같아 약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yes please 가장 편한 대답이죠. thanks 고마워요. it looks delicious 그거는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절하는 표현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no thanks를 쓰기도 하고요. I'd love to 얘도 똑같이 would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얘도 would의 줄임말이고요. I'd love to라고 하는 건요. 이 would like나 아까 얘기했던 그 would like나 would love는요. 이 뒤에다가 to 행동을 넣어주면 to 행동을 넣어주면 이게 want to처럼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돼서 I'd love to라고 하면 여기 보통은 뭐 eat이나 이런 단어가 나 그렇게 먹고 싶지 but I'm ful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eat을 생략한 겁니다. 근데 but I'm full 그런데 나는 배가 불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안 먹겠다는 걸.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있는 대화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과 남성이 대화를 합니다.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Welcome to Tasty Kitchen. 자, 케 테이스티 키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we are, 우리는 at Jeff Kim's famous restaurant. 제프 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있습니다. What is the most popular dish here, Jeff? 라고 했습니다. The most popular dish니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이 dish를 우리가 보통 음식, 접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단일 음식을 우리가 dish라고 얘기를 하죠. Here, 여기서 Jeff, 그죠? Jeff 씨,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불스파 is the most popular.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스파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Let me guess. Let me guess라고 하는 중에 한거 뭐냐면 이 let이 허락하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let me라고 쓰면은 내가 뭐뭐 하게 해줘. 그러니까 하게 허락해줘.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해볼게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제안이 돼요. 그래서 제가 guess 해볼게요. 그래서 맞춰볼게요. It's a Korean style spaghetti. 그것은 한국 스타일의 스파게티입니다. Isn't it? 자, 부가문이 나왔죠? 여기서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긍정을 바꿔서 Isn't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Yes, I put spaghetti in bulgogi and add some vegetables. 자, 제가 put spaghetti, 스파게티를 넣습니다. 어디다가? 불고기 안에다가. 그리고 add. 자,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더합니다. Some vegetables, 약간의 야채들을. Here, 여기요. Would you like some?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약간 드셔보실래요?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죠. Sure, 물론이죠. It's fantastic. 자, 정말 환상적이네요. It has both. 자, both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 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렇게 and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both a Korean and an Italian tast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국적이고
아, 한국적이고 이탈리아적인 맛둘 다를 가지고 있네요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Korean 뒤에다가 뭐 이게 혼자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이 taste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뒤에 taste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taste는 두번 얘기해 줄 필요 없어서 생략을 한 겁니다. I'm glad. 자,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You like it. 그러고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that을 생략을 해서 너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스파를 소개하는 글이었고요. 자,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자,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I made pizza 전 with my own recipe. 나는 만들었어요, 피자 전을. 무엇을 가지고? with는 항상 도구의 느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란 느낌으로 쓰시면 되죠. 나 자신만의 요리법을 가지고 피자 전을 만들었습니다. Let me guess.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이죠.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it's a Korean style pizza, isn't it? 그것은 한국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물어봤죠. Yes, I put tomato sauce and cheese on 전. 자, 제가 토마토 소스랑 치즈를 전 위에다가 놓았습니다. Here, 여기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약간 드셔보실래요? Sure, 물론이죠. I'd love some. 그죠? 우주 이거를요. Would you love some이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like만 쓰는데, 이렇게 대답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like 대신에 I'd like some 해도 되고, I'd love some 하면은 어우 정말 좋죠라는 정말의 느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listen and talk 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What are you doing, Kate? 자, 무엇을 너는 하고 있니?라고 진행형으로 물어봤죠. 그죠? I'm making pizza for dinner.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으로 대답해줍니다. 저는 만들고 있어요, 피자를.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한다. Don't you? 라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Don't you? 이렇게 했죠. Yes, I do. That's my favorite. 그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Smells really good. 자, 여기서 이 smells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앞에다 나왔으니까 명령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주어가 생략이 돼서 smells good,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So what's that? 그것은 무엇이니, 제니야? It's a fried tomato egg. 그것은 튀긴 토마토 달걀이야. I'm making. 자, 현재 진행형이 또 나왔죠? 나는 만들고 있어. I'm making this.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fried tomato를 말하게, tomato egg를 말하겠죠. For lunch. 해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Oh, it's a kind of cheese, a Chinese dish. 그것은 a kind of라고 그러면 어떤 한 종류의 그죠?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한 종류의 중국 음식이야. Isn't it?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됐고요. Yes, you're right. 네가 맞아. I saw it on a cooking website. 자, 나는 봤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요리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라고 할 때는 웹사이트 on 이렇게 써줍니다. in을 쓰지 않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How about a sandwich for lunch? 자, 우리 how about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안을 할때 쓰는 거예요. 뭐뭐는 어때?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how about도 되고 what about이라고 이렇게 what about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는 어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Good. Let's order a sandwich through an app and share it together.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장에 let's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하자라고 하는 느낌에다가 첫 번째 뭐 하자고 얘기했냐면요, order, 주문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하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뭐뭐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an app이니까 앱을 통해서 샌드위치를 주문하자. 그리고 and 다음에 share이라고 나왔죠. 이 share가 우리가 let's에 같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라가 아니라 나누자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together, 함께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kay, look here. 여기 좀 봐봐. We need to choose the meat and sauce. 자, 우리는 필요하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To choose.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고를 필요가 있죠?
고기와 소스를 고를 필요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Let me see. 어디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You like beef. 너는 비프를 좋아해. Don't you? 안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Yes,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And tomato sauce will match well with beef.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will match. 우리가 match가 어울리다, 맞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함께 써주면 되겠죠? Beef와 소고기와 잘 어울린다, 그죠? 그래서 sounds go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smell이라고 하는 친구랑 똑같이 얘도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it이라고 하는 너가 아까 말한 그것이 정말 좋게 들린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좋은 이야기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Let's add. 자, let's가 또 나왔죠. 그래서 더하자. 무엇을? Carrots and cheese. 당근과 치즈를 to. 당근과 치즈도 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Welcome to my party. 나의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juice first? 자, 먼저 주스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h, thanks. 감사합니다. Do you have orange juice, Julie? 줄리아, 너 오렌지 주스 있니? 아, 이게 줄린가 봐요. Of course, 물론이지. I'll get you a glass.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무언가를 얻다란 뜻이 아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you라는 대상과 a glass라고 하는 대상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게 가져다 주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다라는 뜻을 우리가 쓸 때에는 뒤에다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대상과 물건을 넣어주시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잔 가져다 줄게라고 하는 뜻이죠. 옆에 있는 listen and talk to 보겠습니다. Julie, the food is delicious. 줄리아, 그 음식이 참 맛있다. You're a good cook. 너는 정말 좋은 요리사구나. 이 cook이 우리가 여기서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사라는 명사로 쓰였죠. Good to hear that. 자, 우리가 여기서 이 to 부정사가 우리가 앞에 있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인데요. 원인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을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고맙다. 정말 기분 좋은 소리네 이런 느낌이죠. Would you like some cheesecake? 치즈케이크 좀 먹을래? 라고 얘기했죠. No thanks. 아니에요. I'm full. 저는 배불러요. Just some fruit, please. 그냥 just는 우리가 보통 그냥 단지 이렇게 쓰기 써요. 그래서 그냥 some fruit, 약간의 과일만 부탁해요. 자, okay. 알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It smells tasty. 자, 그것이 여기서 smell이 이제 냄새가 난다. 근데 어떤 냄새가? Tasty. 맛있는 냄새가 난다. What? 무엇을? Did you make? 너는 만들었니? 과거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Anna야 이렇게 했어요. I made pancakes. 그래서 난 팬케이크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죠. Would you like some? 약간 맛볼래?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Sure, 물론이지. Wow, it tastes differen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테이스트가 스멜처럼 냄새가 난다, 맛이 난다인데 어떤 맛이 나냐면 different, 다른 맛이 나. How did you make them? 너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니?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팬케이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팬케이크 잠시만요. 이 팬케이크가 복수이기 때문에 it이 아니라 them으로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I added 나는 더했다. Honey and bananas 그래서 꿀과 바나나들을 좀 더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That's your secret 그것이 너의 비밀이구나. They are really good 그것들은 정말 맛있다. 여기서 굿이요. 음식한테 굿이라고 하면 보통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미국인들은 사용을 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사실 delicious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delicious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맛있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good. good보다 좀더 맛있으면은 great.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good과 great을 가장 많이 써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대화문 한번 볼까요? 자, what do we need for cold chicken salad? 자, 무엇을 do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하니 for cold chicken salad. 그래서 뭐 cold chicken salad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cold chicken salad를 만드나 봐요. So well, 글쎄, I brought a shopping list with me. 나는 brought 가져왔다. bring의 과거형이죠. shopping list를 with me 나와 함께. 그래서 bring a with me, bring away with 뭐 somebody 하면은 이거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Good. Let me see. 자, 내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We need chicken, cheese, one carrot and one tomato.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두 개, 그러니까 세개 이상을 이렇게 나열해 줄 때에는 한 번에 나열해 줄 때는 end는 반드시 요 마지막 거 앞에만 쓰는 겁니다. Chicken and cheese and one carrot and one tomato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we also need cream. 우리는 또한 필요로 하다. 크림이. Don't we? 자, 이게 지금 일반 동사니까 우리가 do를 사용했는데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don't we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죠. Yes, 맞아. But don'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 We have it at home.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디에? 집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뒤로 조금 넘어가서 본문 뒤에 있는 대화문 먼저 보고 갈까요? 자, 8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81페이지에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et's make 비빔면. 자, 우리 비빔면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죠. 자, 보통 레시피들은 명령문으로 나오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을 쓰게 됩니다. Custom fresh vegetables. 약간의 이제 신선한 채소들을 잘라라. 그다음 boil water, 물을 끓여라. And put in the noodles. 자, 넣으세요. 자, 무엇을 넣으세요? Noodles. 누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면이기 때문에 면들을 넣으세요. 이렇게 됐죠. 자, mix the noodles, vegetables, and 고추장 sauce together. 자, 누들이랑 vegetables랑 그리고 고추장 소스를 함께 섞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섞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세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앞에만 이렇게 end를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add a boiled egg on the top. 자, add 더하세요 라고 했는데 boiled egg라고 됐죠. 우리가 boil이라고 하는 친구가 끓이다라는 친구가 삶다 끓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oiled라고 쓰면 이게 삶았다라는 과거로도 쓸수 있지만 삶아진, 삶음 당한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형용사. 이걸 우리가 과거분사 형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분사 형용사는 뭐냐면 형용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동사 뜻, 동사 행동을 당한이라고 하는 느낌의 형용사라서 이 과거 형태랑 되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절대 동사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동사일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란은 계란인데 맛있는 계란, 뭐 밝은 계란 아니면 뭐 비싼 계란이 아니라 삶다라는 행동을 당한 계란이라고 만들 때 우리가 삶아진이라는 형용사를 boiled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이겠죠. 결국 한 거로 하면 on the top 어디다가 꼭대기 위에다가 삶아진 계란을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my recipe 나의 요리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Do you want? 너는 원하니?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want라고 하는 동사가 또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라고 하면 to 부정사 쓰죠. 그래서 to make healthy ramen. 자, 건강한 라면을 만드는 것을 원하니 너는 이렇게 얘기했죠. This is my recipe. 이것이 나의 레시피이다. First, 먼저 레시피니까 또그 뭐냐 명령문이 나오죠. Boil water and put in ramen sauce and 떡. 그죠? 자, 물을 끓이세요. 그리고 넣으세요. 무엇을? 라면이랑 소스랑 그 다음에 떡을. 그죠? 그래서 cut some carrots and kimchi. 약간의 당근들과 그 다음에 김치를 썰으세요. And 그리고 add them 그것들을 추가하세요. Now this is my secret. 자, 이제 이것이 제 비밀입니다. 뭐 비밀 요리법이라는 거였죠. Put some milk and cheese. 자, 약간의 우유와 치즈를 넣으세요. 그죠? It looks tasty. 자, 그것은 맛있어 보입니다. Doesn't it? 자, look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doesn't it?이라고 이렇게 부가 의문문을 넣었죠. 안 그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다가 이제 시크릿으로 넣은 게 우유랑 치즈였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준비하시고 같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 빨간 펜은 진짜 동사를 이야기하고요. 문장의 결론이 되는. 자, 선생님 파란 펜으로 만약 동그라미를 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문장의 접속사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진짜 동사처럼 다라고 해석되진 않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명사.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형용사.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를 죄송합니다. 요렇게 표시를 하면 부사.
부사덩어리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ool lunch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란 뜻이고요. 전 세계의 학교 급식제 점심 이렇게 되겠죠. What's for lunch at school?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what's for lunch라고 하면 이건 이 문장 자체가 점심 메뉴가 무엇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t your school. 그래서 동사가 이거고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너의 학교에서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Let's read. 자, 얘가 우리가 지금 let's를 써서 읽어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different school lunches around the world. 그래서 다른 학교의 점심 식사들에 대해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 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Today, 오늘날, 오늘, I had kasha and compote for lunch. 자, 저는 카샤와 콤포트를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자, Russians started to eat kasha, a hot porridge, 1,000 years ago. 이렇게 얘기했죠. 러시안이 시작했대요. 근데 우리가 시작하다는 항상 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eat 이렇게 I to부 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똑같아요. 그래서 eating이라고 써도 괜찮거든요. 카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카샤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쉼표를 쓰고 카샤 뒤에다가 쉼표 두 개를 써서 얘랑 똑같은 친구, 그러니까 이 카샤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을 넣었어요. 우리가 포리지라고 하면 약간 묽게 끓인 미국식 서양식 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서양식 그 죽인 카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요? 1,000 years ago, 1,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nd 그리고 we still love to eat it. 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요. 뭐 하는 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을 먹는 것을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ve도 마찬가지입니다. love도 start처럼 like랑 똑같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ing를 써도 똑같은 뜻을 낼수 있기 때문에 eating it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still은 우리가 부사로 여전이란 뜻인데요. 문장 동사를 강조하는 느낌의 이런 부사들은 제가 따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I also had compote. 나는 또한 먹었습니다. 컴포트를. 근데 이 컴포트가 뭔지 또 우리가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쉼표하고 이거는 문장이 마지막이니까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했죠. A kind of drink. 한 종류의 일종의 음료인데요.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The sweet and colorful fruits in the glass. 자, 달콤하고 형형 색깔의 과일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In the glass. 그 유리잔 안에 있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I want to drink it every day. 저는 원합니다. 뭐하기를 그것을 마시기를 원해요. Every day, 매일마다 이렇게 됐죠. My mom always makes lunch for me.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나의 엄마는 항상 만듭니다. 런치를.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항상 만들어준대요. 이 always라는 빈도 부사의 위치는 언제나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during lunchtime, du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lunchtime 동안에, 그죠? 점심시간 동안에라고 얘기했죠. The lunchman, 자, 그 도시락 배달부가 brings my lunchbox to school. 자, 나의 도시락 박스를, 그죠? 도시락을 학교로 가져다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I opened it. 나는 열었습니다. 그것을 and 그리고 found.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Warm chicken curry and soft naan. 자, 따뜻한 치킨 카레와 그리고 부드러운 naan을. 그죠? 인도 음식이죠. My friends and I shared our lunch together. 자, 내 친구들이랑 내가 shared 나눠 먹었어요. 우리의 점심을 together 어떻게 함께 나눠 먹었죠. Curry is always the best. 커리는 항상 최고예요. 그죠? Isn't it? 안 그렇나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is가 나왔으니까 isn't하고 curry라고 한 친구를 우리가 is로 받아줬죠? 그죠? 자, I had 나는 먹었습니다. paella for lunch today. 오늘 paella를 점심으로 먹었대요. 그죠? It looks delicious. 자, 그것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Delicious. 맛있어 보입니다. Doesn't i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룩이 우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가져와서, 근데 우리가 주어가 is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얘기해서 doesn't it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it is made of seafood and brown eyes.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made가 바로 만들었다라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만들어짐 당한이라는 과거 분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앞에 우리가 is라고 하는 엄연한 동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동사가 나와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더 이상 동사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이고, 이 여기다 of라는 전치사를 추가해주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산물과 brown rice니까 뭐, 갈색 쌀이겠네요. 그죠? 자, people in Spain. 자,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love, 사랑합니다. 뭐한 것을? to have it, 그것을 먹는 것을 사랑한대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 for any meal of the day. 그래서 뭐 하루 중에, 우선 the of the day라면 하루 중에라는 느낌이거든요. 하루 중에 어떠한 식사를 위해서든, 그죠? 뭐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아침을 먹든, 그 빠에야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I also ate, gazpacho라고 하는데, 나는 또한 먹었습니다. 가스파초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it's a cold vegetable soup. 자, 그것은 차가운 야채 스프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tomato sauce입니다. 그래서 with가 함께 뭐뭐와 같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이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거를 함께 곁들인,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죠? I like it better than a hot soup. 자, 나는 그것을 like it 좋아합니다. better. 여기서 better, like를 better이라고 하는 부사, well, 잘이라는 부사의 비교급과 같이 써주면, 이게 I like something better 하면 더 많이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써요. than a hot soup. 우리가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than이 나올 수 있겠죠? 뜨거운 수프보다는 이 cold vegetable soup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It cools down the heat of summer. 자, 우리가 cool down이, 이게 cool이라고 하는 애를 시원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쿨이 차갑게 하다는데 다운 했으니까 뭔가 좀더 열기를 내려주다, 식혀주다라고 하는 느낌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cools down. 근데 무엇을 식혀줘요? The heat, 열기를, of summer, 여름의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식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러시아의 음식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의 음식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음식, 그죠? 그래서 나왔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과 시험 대비를 마치겠고요. 언제나 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문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글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부 내용까지 잘 파악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